안녕하세요. 수원에 위치한 천류신당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번 질문은 2021년 신축년에 대박나는 띠, 좀 좋은 띠가 있다면 한 세 띠 정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대박나는 띠. 네. 20대에는 병자생 쥐띠가 있고요. 네. 40대에는 경신생 원숭이 띠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60대에는 정유생 닭띠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20대에 뽑으신 우리 쥐띠분들 26세 네. 이분들은 어떤 부분이 좋아 보이시는지 시험 운이라든지 뭐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만약에 뭐 공무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시험 그 학업을 전향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시험을 보면 아마 다 합격할 거예요. 아 합격할 수 있다. 네. 26세 이나이면은 시험 운도 되게 좋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취업. 취업도 시험이죠. 아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도전 한번 해보세요. 26세면 어떻게 보면은 또 연애도 되게 중요한 나이잖아요. 그쵸? 네. 연애. 연애운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연애는 상반기보다는요. 네. 하반기쯤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시험 쪽이나 이런 쪽으로 처음에 대박 났을 때 네. 그때 시험에 매달리다가 그때 어느 정도 그 운을 쓰고 좋은 운은 그쪽에 쓰고 그 다음 운을 연애운으로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의 배분을 좀 네, 나눠서 골고루 좀 나눠서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으로 뽑아주신 띠 선생님이 42세 되는 우리 원숭이 띠 분들이에요. 네. 뽑아주신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경신생 원숭이 띠들이요. 재주는 많이 갖고 있는데 운이 별로 계속 안 좋았어요. 9수부터 시작해서 8, 9, 40, 40, 1 작년까지 그닥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네. 그냥저냥 가든 아니면 사업에 힘들어야 되고 이제 그런 운을 많이 타셨었는데 올해부터는 운이 조금씩 들어와서 제가 바닥을 치는 분들은 위로 상승할 수 있는 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도 올해는 경신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42세 원숭이 띠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작년까지는 정말 바닥을 칠 정도로 많이 힘들었지만 올해는 다시 쭉 올라설 수 있는 네, 문서운이 들어옵니다. 문서로 잡으시면 돼요. 아, 문서운이. 네. 근데 그 문서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무리해서 또 잡아도 되는 정도의 문서일지 내가 10의 기운을 갖고 있다면 뭐 10 이상의 기운 잡으시면 안 되고 내가 10의 기운이라면 10의 기운을 잡으시면 올해 내년에 후년에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딱 내가 있는 선에서만 잡으시면 돼요. 아, 그 문서를 무리해서 말고 네. 있는 선에서 잡아놓으면은 꾸준히 상승해서 올라가요. 그게 대박이 터진답니다. 올해 확 대박이 터지지는 않고요. 꾸준히 상승해서 올라가면 그게 30배가 될지 40배가 될지는 모를 정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42세면은 늦은 나이긴 하지만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올해 결혼은 있을까요?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올해 좋은 인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집에만 갇혀있지 마시고요. 코로나라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만나보세요. 좋은 인연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로운 인연이 찾아드는 건가요? 그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뽑으신 띠가 우리 닭띠분들, 65세 되는 닭띠분들이에요. 네. 3제 띠인데 뽑아주셨네요. 나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제 마지막 운으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새로운 문서를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네. 기존에 하고 계셨던 게 있다면 그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게 올해는 터집니다. 새로운 문서 잡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쪽박납니다. 쪽박이 아닌 대박을 찾으시려면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들은 대박이 터질 거예요. 계속 꾸준히 지키세요. 지키라. 네. 지켜라. 네. 새로운 거 하면 절대 안 돼요. 새로운 문서는 잡지 마세요. 어찌됐든 삼재기 때문에 삼재의 새로운 문서를 잡아갖고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 대박나는 띠로 쥐띠, 원숭이띠, 닭띠분들 뽑아서 말씀해주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분들한테 축하한다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대박 나셔서요. 제 얼굴 보러 한번 오세요. 깔끔하네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